하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모바일 충전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이 손상은 없어요. 그렇지만 끝에 부분만 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라인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C2에다가 C1을 20% 했어요. 믹스를 했고 아쿠아프로틴 A 3퍼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냥 도포하겠습니다.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처리 없이 펌제에다 환원제에다 아쿠아프로틴 A 3퍼프를 넣어서 그냥 연화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열 처리한 후에 와인디 2차 등점점 맞추겠습니다. 점을 TV로 보겠습니다. 만약에 환원제가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C3도 가능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네, 걷어내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놓고 하겠습니다. 약은 저는 충분히 이렇게 도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네, 굉장히 바짝거리고 아까 약간 지쳐있던 모발도 단단해지고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다음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더블로 살리시면 볼륨감이 많이 살아요. 자, 위에서 아래로 13ml입니다. 한번 수분 날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블러블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돌리신 다음에 옆으로 빼주세요. 그래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그렇지만 피카의 장점은 더블 뿌리 살리기입니다. 6ml로 다시 한번 그 자리에 하나, 둘, 셋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보시면 이걸로 커블로 뿌리가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첫 파트 뿌리 더블 살리기입니다. 자, 45도에서 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글러브 하나, 둘, 셋. 살짝 돌려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돌리신 다음에 옆으로 빼기. 자, 상태에서도 뿌리는 많이 살아있어요.
하지만 피카의 16mm입니다. 이렇게 해서 살짝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트리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2mm 피카의 장점이 32mm입니다. 자, 그대로 13mm 넣으신 다음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더블로 16mm입니다. 16mm를 그대로 넣으신 다음에 한 번, 두 번,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살짝. 자, 이렇게 하면 더블이 되겠죠? 자, 요거하고, 앞전에 제가 요거하고 두 개 했어요. 요거를 같이 합치세요. 자, 같이 합치신 다음에 32mm를 32mm 아이로우드입니다. 얘를 그대로 집어 넣으신 다음에 한번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해서 이렇게 살짝.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연예인 덮개, 글로브 덮개를 이렇게 열고 덮어줄 덮개를 하나, 하시고요. 자, 보시면 위로 올렸다 놓으세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예쁜 글러치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입니다.
모발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된 거예요. 수분이 이렇게 빼시면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다시 한 바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을 손잡이만 한 바퀴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잡으시고 손잡이만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잡으시고 네, 얘만 이제 두 바퀴만 돌려주세요. 제자리에서. 자, 그 다음에 살짝 가려주면서 수분 날라가는 거 보고 네, 인기구도 보시면서 온도가 맞았나 측정도 하시는 거죠. 자, 두 바퀴 다 돌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살짝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피카의 봉은 길어요. 그러니까 이 봉의 긴 면적을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수분이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다 날아가고 건조가 되고 나면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의 모발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5초 차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조금만 릴렉스하게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 앞으로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네, 아, 열 개. 열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최대한 길이를 활용하시는 거겠죠. 길이를 그래서
10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 그리고 네, 이렇게 디설로트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빼시고, 네,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 요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치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예, 이렇게 해서 디설 로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치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연예인 덮개를 찝은 다음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탄력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좋죠? 네, 굉장히 균일하게 리치가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샴푸와 이렇게 풀은 다음에 로트아웃 한 다음에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카의 더블 뿌리 살리기 네,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스는 길게, 길게 드세요. 피카는 본인 때문에 길게 드셔서 위에서 아래로 13mm입니다. 자, 한번 다려주신 다음에, 자, 45도, 글러브가 45도. 하나, 둘, 셋. 됐죠? 살짝 돌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살짝.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도 뿌리가 살지만, 피카의 장점이 더블입니다. 16mm로. 자, 한번 다려주시고,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상태에서 살짝. 그 다음에 옆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가이롱펌을 남자 고객님들한테 해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고객님들 빨리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루즈하면서 괜찮아요. 볼륨감. 그러니까 너무 포글거리는 거 싫어하시고 하시면 저희가 조금 펌하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지가이롱으로 하니까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자, 17mm입니다. 자, 17mm를 가지고 이렇게 수분을 한번 날려주세요. 끝에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자, 들어간 상태에서, 자, 조금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수분이 좀 날아갈 정도로,
조금 기다렸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여주시고요.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카의 지가이롱이 17mm로 지금 와인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천천히. 네, 연하펌하고는 약간 틀리지만